오늘의 허브는 로즈마리입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로즈마리의 학명은 로즈머리너스 어피시넬리스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본사에서는 지상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즈머리너스의 파이토케미컬 성분 중 가장 많이 보고된 식물화학 성분은 카페산, 카르노산, 클로로겐산, 모노머산, 올레아놀산, 로즈마린산, 우르솔산 등의 유도체입니다. 로즈머리너스는 심장질환, 항산화 및 항염작용, 고콜레스테롤 혈증 및 산화 스트레스의 조절 및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완화, 항궤양 작용, 신경보호 효과, 항암 및 항증식 효과, 근육이완 및 피부, 알레르기 등에 유효합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로즈머리너스의 입증된 효과는 죽상동맥경화증, 간독성, 소화성 궤양, 염증성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약화시키는 능력, 로즈마린산의 항산화 및 항염작용, 근육이완제 및 피부 알레르기 치료 등의 약리학적 기능이 확인되었습니다. 로즈마리는 고대부터 가장 잘 알려진 식물 중 하나로 수세기 동안 항경련제, 이뇨제, 항간질제, 구풍제, 신장산통, 항류마티스제 및 거담제로 민간요법에 사용되었습니다. 로즈머리너스는 땅 위의 지상부를 사용합니다. 전신강장제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대사를 활성화시켜 심신의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젊음을 되찾아주는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작용으로 학생이나 직장인이 커피 대신 마시면 좋습니다. 로즈마리 차는 1티스푼에 180ml의 물에 우려내 하루 3잔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